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 방송을 위해서 나오신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입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 식당의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세현 식당의 주인. 네. 잘 네. 계십니까 요즘? 아, 요새 덕분에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야 되죠? 네. 목표가 그럼요. 몇 명이십니까? 배고픕니다. 네, 10만은 선생님, 가야죠. 네, 시선생님, 저도 가끔씩 네. 봐요. 네. 지금 몇 만이죠? 지금 한 3만 조금 안 됩니다. 아, 곧? 네, 네 10만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지난주 방송 대필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조회수도 높고, 실시간 동접자도 뭐 13,000분이나 오셨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김건희가 대표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 실체적 진실에 조금 네, 근접한 것 같았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주위에서 그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이렇게 그 시도하는 방식, 리포터 형식 방식이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뭐 잘 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리포터 형식. 네. 공중파 같은 그런 포맷으로 방송을 했죠. 그렇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아, 저도 이게 녹화할 때 그런 리포터 방식, 그거 처음 시도해봤는데 불안불안하기도 했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잘 봤다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쉽게 보도했다고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 주변 지인들이 네. 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아, 예. 공중파 기자들도 지금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와, 이 소리 소리 이거, 야 이거 뭐 완전히 PD 수첩 스타일, 뉴스타파 스타일. 야, 근데 뒷 배경도 멋있고, 좋았다고, 잘했다고. 같은 기자들이 또 고생했다고. 네. 맛있는 것도 사줬다고 그러던데. 예, 저기 예, 어디 매체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네네. 저기 가락동 가서 네. 예, 해에다가 한우고기. 얻어먹었습니다. 아~ 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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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임지현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지 논문 자체도 굉장히 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그게 대필 의혹까지 있다 하니까 다들 야, 역시 김건희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행보들을 봤을 때 왠지 저 정도는 그냥 기본 깔고 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이제 어쨌든 보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하고 이제 저는 보조 진행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괜찮냐고 묻는 이 언론의 참혹한 현실인 거죠. 지금 보면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이러한 보도가 특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확산 더 확산되지 않은 것 저는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네. 어디 공중파 쪽에 그래도 나름 예, 좀 그 네. 취재력 있는 기자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네. 예. 아, 여사님 거여서 좀 부담스럽다. 아. 여사님이어서 부담스럽다. 네. 앞살이 그 윤석열 건이면 보도하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사님 건이어서 네.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안 해서 우리가 아. 이제 이렇게 리포터 형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 거여서 보도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네. 워딩은 네. 이건 조금 의미심장한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들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 건들면 거의 약간 발작 버튼 잘 작동하는 느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건이 있죠. 천공이라던가 김건희 씨라던가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언론인들도 MBC 압수수색 했잖아요. 지금 나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지고 흔든다든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윤석열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인도 쉽게 나서기 쉽지가 않겠죠.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공포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나 기자들도 보고도 신기하고 보도하고 싶지만 여사님 거니까 또 더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역사 이래로 언론사를 직접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아무리 여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장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다 드리고 잘 해드려야 돼 진짜로. 아니 우리야 뭐 이제 그 막 사는 인생이니까 내놓은 인생이니까 상관없지만 소장님. 소장님은 그런데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유, 아닙니다. 네. 이 역사에서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제가 자녀들에게 또 역사의 죄를 짓는 것 같으니 뭐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게 뭐 시민 우리 시민으로서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감동입니다. 박수 여기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제목을 우리가 이제 대단한 김건희라고 지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뭐 방송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김건희가 대단하냐? 왜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해서 대단한 김건희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김건희의 뭐 실체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흑역사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레이트! 이거 아니라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냐.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사건들을 다 보고 나면 주위에서 다 대단하다. 그냥 혀를 차는 우리 그렇죠. 그 단어들이 아휴 대단하다. 난년이네. 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난 땡이네. 예, 난 땡이네. 그렇죠, 그렇죠. 난 땡으로. 예. 이거 삐처리해 주세요. 예. 아직까지 저 경찰에서 뭐 연락 오고 납세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올 거냐? 왜 나는 안 건들지? 왜 소리는 아직 안 할까요? 우리 무시하는 건가? 뭐 소리 소리나 이명수 기자 핵폭탄급입니다. 건들면 우리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두려워해서 안 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치려고. 예. 작전을 짜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이제 대필 방송에서 김건희의 실체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김건희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는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건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뭐 여러 가지 사실들 조작, 돋보이려 하면 죄라면 죄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죠. 근데 이렇게 조작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해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쟁취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나쁜 일들, 이게 실제로 가면 정말 거짓이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뭐 부든 명예든 다 얻었어요.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 습관화가 된 것 같다. 이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체화가 안 된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이야?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이런 의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의 평범성.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이명수 기자는 대필 방송의 김건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나가면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보고 모방도 범죄를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방 범죄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영구 윤리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 네. 이런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나 하기 싫어. 남의 거 막 베껴서 아니 엄마가 대신 해줘.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 문제의식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공론화가 안 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키워드는 코스프레하고 빵입니다. 빵? 예, 빵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행보가 보니까 수혜 이재민 그이가 아주 뭐 봉사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감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뭐 서민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인데 경기 안 좋지 또 북한하고 그 강대 강으로 나가지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거든. 서민 플레이가 말이 되는 게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나폴레옹 그 뭐 빵집? 거기 가, 걔가 나폴레옹 빵집을 좋아하거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시민 서민이면 같이 들어와서 솔직히 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 왔다고 밖에서 줄 세워놨잖아. 그러니까요. 아 원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명진 누나가 원래 나폴레옹 빵집을 옛날부터 좋아했구나. 그 원래 비싼데요. 유명한데 저도 알아요. 네. 동동에 아 저기 권양욱 여사 만나러 갈 때도 빵 사고 갔다고. 빵 좋아해. 누나 학교 다닐 때도 그 빵 좋아했구나. 근데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는 안 먹겠지만 빵 같은 거 좋아해요. 이재민 봉사활동 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부 자체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여러 차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도 봤을 때 사람 이름 없는 위패에 가서 뭐 간다던가 그리고 그때 표정들도 되게 담담해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18에 대해서 망언했을 때도 그때 사과했을 때 보십시오. 개사가 이른바 개사라고 했는데 네티즌들이 분석했을 때 그 강아지의 모공 동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도 과연 인간에 대한 그 우리가 심패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동물농장에 나와서 뭐 강아지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을 뭐 안타까운 마음 저는 강아지 좋아하고 개 좋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 키웠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서는 얼마나 공감대를 보이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나 저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순방 갔을 때도 그 15살 14살인가 하는 그 중학생 다크나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만 봤을 때 저건 쇼가 아니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명수 기자. 아 이거 저기 우리 소장님이 잘 보셨어요. 저도 이게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하면 공감 능력이 안 수가 떨어진다. 제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 그러죠. 저 통화하면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 자기 얘기만 계속 주기차게 하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 인간에 대한 예의나 공감대가 없는 게 여러 차례 또 관찰됐던 게 좀 우리가 이제 재해가 있을 때잖아요. 재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야 작년이죠.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퇴근하러 갔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서초구 거기에 막 물 막 넘치고 있더라고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재로 여러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요. 이태원 참사 때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뇌진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예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보통 보완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자들이 그 일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일만 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은 아내가 해야 되고 특히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 먼저 찾아가서 본인이 좀 위로를 좀 해라 뭐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씨도 비슷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한 것 같습니다. 녹취록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보면은 뭐 그 새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둬.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뭐 까불다 보면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냥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같은 여성으로서 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인데
진보는 미투가 자꾸 나오는 게 돈 안 줘서 그래. 그래서 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을 봤을 때 이 두 부부가 정말 부창 구수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 이 사회가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팩트체크를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맞습니다. 이 최고 권력자 원투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 목소리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서도 좀 보도되고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좀 해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참담합니다. 답답하죠. 네. 서울의 소리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더 네. 많은 분들과 교감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보고 우리 이 특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아닌가 네. 그냥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빵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네, 김건희 씨 네. 경호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에 갔는데 밖에서 빵을 사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빵도 같이 고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친서민적인 행보다. 어차피 사진 찍을 거니까 네. 그렇게 포장이 됐을 텐데 사람들을 다 밖에 기다리게 하고 본인 혼자 가서 빵을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빵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행사는 이렇게 정말 공적인 일 이외에는 공식 행보는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건 나는 금방 10분, 5분이면 움직이죠. 왜냐하면 경호받고 차량 통제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시민의 불편은 예를 들어 한 만 명이 그것 때문에 멈춰있다. 그럼 만 명의 1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회적인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빵 먹고 싶어서 거기 통제한다? 이 공적인 일입니까? 본인 빵 먹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비서진들에게 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불편은 없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거기까지 빵을 사러 가게 하고 시민 통제하고 거리 통제하고 교통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이런 자격과 엄중함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 네. 영구인 자격으로 대놓고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이죠. 불행한 것 같아요. 김명수 기자, 네. 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다면. 뭐 제 친구도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빵 가겠죠. 우리 집 너무 막 나간다. 그러면 네. 네, 뭐 사식으로 빵을 넣어줄 순 없지만은 네. 빵을 사들고 만약에 김건희가 네. 빵에 가면 네. 저랑 함께 손잡고 가죠. 다음 영상은 김건희가 남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나오는데요. 녹취록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순이 그 최은순 씨는 그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아저씨, 정대택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게 다 동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뒤끝 없이?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잡음이 안 나잖아. 그 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움, 여자한테 도움 받았는데, 틀어야지, 어떡하겠어. 진짜 붙으면 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남자한테도 도움을 주고 명신 누나한테도 도움 받았다 이거죠? 아 재밌네 누님.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하죠.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간 거고 하는 거지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스킨들이 뭘 알든 뭐 하든. 네.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정말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상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도대체 왜 저쪽에서도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가 궁금했는데 여기 친척분의 말에 의하면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길래 그럴까요? 하여튼 김건희가 회유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 이명석 기자입니다. 아, 그래도 그때 뭐 1억 준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월 1억이에요, 그것도. 월 1억이에요? 네. 몰랐죠. 몰라, 나는 그냥 1억인 줄 알았더니 네. 월 1억이에요? 월 1억이면 웬만한 사람 다 흔들리잖아요. 오. 아니, 가끔씩 그런 생각 흔들릴 법한데 안 넘어갔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기자들이 얘기하고 우리 진영 사람들 뭐 진영 상황없이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어요. 1억이 나한테 그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한 월 10억은 줘야지 1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가 네. 남자를 길들이거나 네. 회유하려는 방식 아니면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뒷말 없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명수 기자에게 취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이제 안 넘어간다는 건 웬만한 사람 멘탈로는 힘들 것 같다. 네. 소장님 보면 소장님도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지. 라고 난 생각해요. 아. 네, 성격이 좀 털털하고 뭐 다 이해할 것 좀 이해하고 막 그런 성격인데 아무리 처음 만났다고 남자를 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저기 좀 저하고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갖고 저 옆에 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손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있으면 손을 쑥 가져가요. 이 자세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보통은 반대로 성별이 반대면 이건 거의 성희롱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거기서 또 멘트도 그래요. 네. 그때 그 직원들하고 그때 선거 도와준 친구들 SNS팀 애들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얘들아 내가 이 오빠 손금 봐줄 테니까 봐봐 하면서 얘들이 제 직원들이 제 머리통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가 강의하면서 뭐 먹을 거를 준비했더라고요. 지금 수제버거, 빵, 수제버거하고 치킨하고 뭐 교촌치킨 그때 기억나요. 그리고 맥주 500짜리 이렇게 여러 번 해놨더라고요. 아니, 강의하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얘들한테 명수 강의 대충하고 빨리 먹어. 계속 이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제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워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도착했을 때. 근데 보통의 여성들은 내가 이제 어디서 입원해 있거나 예. 누가 면회와도 내가 누워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특히 남자가 오면은 그게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의를 하러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누워있다? 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누워있을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확실히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 아, 걔도 예.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막 때문에 손금 봐줬잖아요. 네, 손금. 그러면서 뒤에서 직원들이 얘들아 이 오빠 내가 손금 봐줄게. 한번 봐봐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빠가 기억나는 게 밤일을 잘해. 그 손금에 밤일을 잘하는 게 나왔나 봐. 나 술 먹었는데 그냥 빨리 여기를 그 모면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손금 받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 담배 하나 피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손금 멘트 자체가 선을 넘었네요. 이거는. 아니 그게 보통 뭐 제가 남녀 구별하는 게 아닌데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하기 진짜 쉽 진짜 그렇죠. 친한 사이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손금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이게 막 주술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보게 됐나 이게 막 보이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김건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아마도 손금을 봐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하면서 또 좋은 액션이 오니까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 우리가 대부분 손금 보면 뭐 대충 이게 우리 저희 때나 보면 10대 때, 20대 초반에 막 이제 우리 소개팅 하잖아요. 그때 우리 손금 봐준 그 재미로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때도 전 그때 기억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그 생명, 뭐 건강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오빠가 밤비를 자니까
아니,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네. 본인 말. 그런 용어를 그 직원들이나 그또 선거 때니까 SNS 팀 그 20대 애들 친구들이거든요. 다 있는 데서. 있는 데는 그랬다니까. 근데 뒤통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김건희 씨가 앞에 왔으니까 저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참. 아 참 진짜. 네,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네. 저렴하다. 이래서 대단하다 네.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방송에서 최고를 지금 예열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나 부끄러워서 이 얘기 잘 못했거든. 네. 최초 공개네. 네, 아 이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녹취 나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예열하게 제 그때 느꼈던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으니까.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최은수는 네. 뭐 동업자들이라든가 친척들에 네, 네. 대해서 굉장히 같이 일을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다 등에 다 칼을 꼽았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그죠? 남자들 관리를 또 주변 지인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오늘 뭐 노출이 나왔지만 어떤 남자랑 사귀었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하게끔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다른 부분에 서포트하고 도움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 보통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어지나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의미로 관리를 잘했다는 게 지금의 뭐 이명수 기자의 증언이나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추측은 되기는 합니다. 다음 녹취로 이제 보실 텐데요. 자, 뻔뻔하게 김건희 계속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과 정말 다르죠. 네. 이젠 무섭기까지 합니다. 네. 자, 녹취록 보고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솔직히 내가 뭐 윤석열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건희 누나도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하든가 뭐 그렇게 좀 고민하고 시간 여러 건 들어와 지금 사건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는 거지. 윤석열보다 명식 오신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 지금. 오늘 오직했으면 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 우상호가 김건희를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희 누나가 더 그 기사화가 더 많이 되니까. 좋아할걸? 건희 누나는? 그럼. 머리 아파하는 애가 아니야. 아, 그래요? 응. 다른 스케일이라니까. 아 이런 걸 즐기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능수능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뒤에 뒷배로 다 검사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뭐가 그런 거 겁나겠어. 하지만 자기가 화두가 되고 되게 이슈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부정적인 언론 여론도 즐긴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명수 기자? 이 멘트도 있지만 저하고 한 7개 통화하면서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막 뭐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정 했잖아. 이게 우리 그 여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논문 표절했잖아. 이게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제가 다른 채널로도 제가 하긴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 전혀 저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눅 들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 예가하고 불법인 게 드러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지금 녹취록도 있지만 저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임시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대선 전에 나와서 사과쇼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I believe 사과. 나는 내 조에만 충실하겠다. 남편을 처음 만날 난 그는 검사에서 내가 무서웠었지만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브스토리 쭉 얘기해서 결국은 결론은 내 대통령 되면 정말 조용히 내 조만 해서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안 드러났습니다. 이게 국민 기만한 거죠. 네, 연기 잘 쏘. 국민 맞습니다. 기만한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있으셨을까요? 나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소위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황은 김건희다. V1이 김건희 씨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뭐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면 지금 본인은 그거 굉장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 사실상 내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앞에 두고 꼭두가시 내두고 뒤에 수렴청정하고 있지라고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녹취록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말 관종기가 있는 연예인들도 네. 부정적인 여론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움츠러듭니다. 네. 어떤 연예인들은 막 공황장애까지 와서 병원에서 약 타먹으면서 버텨요. 방송 출연도 못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더 돋보이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어. 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든 말든 국민들이 보기 싫다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든 말든 정말 정말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네.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 어디죠? 워싱턴 포스트였던가 제가 매체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외교에서 계속적으로 뭐 옷을 엄청나게 많이 갈아입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어디 대외 활동에서. 그러니까 뭐 빨래 건조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롱을 합니다. 예. 다음 얘기는 김건희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지현 소장님 궁금하시죠? 종교입니까? 자, 김건희 종교가 뭔 것 같아요? 아니, 종교가 너무 헷갈려요. 어디 교회 구약도 다 외운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 요새는 또 무슨 어디 절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이제 진관사? 거기도 되게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진과 또 천공도 주변에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나는 도사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네.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이명수 기자 또 손금도 네. 봐주고. 네, 맞습니다. 종교가 뭔지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친척 녹취록에 네. 나와요. 아, 또 종교까지 나옵니까? 네,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 교회 다녔다고 그 얘기하더만. 나하고 통화할 때도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니까. 자기네 직원들도 성경 공부하고. 그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여호와 증인? 고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을 믿었으니까. 걔네들이 전파해준 애들이 집으로 와서 그걸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 대련 아파트로 와서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라니까. 고등학교 때면 어디 살았어? 거기는가? 장미. 아, 장미 아파트. 종교대 들었잖아요. 네. 그걸 직접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대전 때 뭐 보니까 저하고 그 통하면서 뭐 기독교 믿고 자기가 성경 공부 직원들하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책도 얹고 뭐 저기 성경책 찬송가 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김건희 씨 거짓말 했잖아. 국민들한테. 아, 생각하기 열받네. 아니 그 네. 구약 성서 다 외운다고 하니 머릿속에 있어서 책 없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으니까? 아,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문탁에다 태블릿 두고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경책이나 찬송가도 없었다 이거죠. 네, 자기가 뭐 구약 뭐 다 외운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그 직원들은 성경책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실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한 것 듯이. 그게 없다 이거죠. 찬송가도 네. 없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기독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 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종교도 다 다닌다. 그런데 네. 뭐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은 해야죠. 네. 왜 말을 못해? 그 공인이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와 배우자 아닙니까? 그거는 떳떳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가톨릭이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믿는 게 없으면 차라리 무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성경은 또 다 외운다 그래. 뭐 도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 또 어디 불교 가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어릴 때부터 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마저 이렇게 못 갖출 만큼 그렇게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친척 녹취록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은 이쪽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라면 네. 지금의 김건희가 종교를 말을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그죠? 좀 공격받을까 봐. 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너 왜 그걸 믿냐. 건강한 종교 믿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정말 무교라고 하든지 네.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지탄받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종교가 정확하지 않는 영부인 네. 대통령. 네. 알 수가 무게, 없습니다. 무속에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 자기 신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네. 뭐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네. 네. 저,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 과거하고 네. 남자 관리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 보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웠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스스로가 자괴감이 듭니다. 아, 이럴 것 같았다. 아, 이럴 수 있지. 아,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불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 내용이 뭔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겁도 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분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어때 한편으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계속 밝혀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결국은 국민도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양극의 생각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밝혀지면 네. 밝혀질수록 국민들이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충격받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정말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인은 네. 끝까지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나라의 뭐 법률도 지켜가면서 진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명석 기자가 좌절감도 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말이 필요 없어. 뭘 물어. 혀만 뭘 물어. 끌끌 차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네. 내일 진행될 방송은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네, 뭐. 몇 명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있지. 있어요? 예. 공개적으로 아는 아니 소장님 있어요. 저하고 나 차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아 그럼 내가, 유명한 내가, 분이라는 네, 거겠네요. 유명한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네. 1시 방송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진실의 잡초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히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진실은 묻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동토를 뚫고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김건희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함부로 나대지 마라. 어? 이명수 기자. 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아유, 오늘 방송은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고 나서 자괴감 느끼지 않았을까. 이 말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임세현 소장님, 네. 이명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의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